민선 8기 울산시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다음 달 17일로 확정됐습니다. 올해 국정감사를 받는 울산 지역 피감기관은 9곳인데 이번 국감의 주요 쟁점을 배윤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격년으로 진행되는 울산시 국정감사는 다음 달 17일 열립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민선 8기 출범 이후 처음 이뤄지는 만큼 민선 7기 시정 운영에 대한 여당의 질타가 집중될 전망입니다. 전임 시장의 시정 운영 중에 부울경 메가시티, 부유시 해상풍력 같은 잘못된 것은 파헤치고 그린벨트 재조정과 특히 어려운 경찰 소방의 시스템 현대화 등. 울산시 교육청 감사는 다음 달 12일에 열립니다. 벌써부터 요구받은 자료가 300건에 달할 만큼 노우키 교육감이 추진해온 진보교육 정책과 지난 감사 때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여부를 두고 공방이 오갈 전망입니다. 중앙부처 국감에서도 울산 현안이 도마 위에 오릅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범수 의원은 민선 8기 울산시 1호 공약인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수도권과의 형평성을 들어 해제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원 의원은 구미 해평취수장 대구경북 공동이용 협정 폐기에 따른 울산의 운문댐물 공급 무산 위기에 대해서 질의할 예정입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인 한국동서발전과 석유공사는 다음 달 11일과 20일, 울산지법과 울산지검, 울산경찰청, 울산항만공사와 유니스트 감사도 다음 달 14일부터 차례대로 진행되는 등 모두 9개 기관이 피감기관으로 확정됐습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울산의 어떤 현안들에 대해 공방을 펼칠지 주목됩니다. UBC 뉴스 배윤주입니다.